교재 그 171쪽 한번 보세요. 책 171쪽. 예, 거기 보면서 이제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그 1번에 보면은 재산세 개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아래 그 재산세 특징 1번 재산세는 보유세다, 그죠?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보유세죠, 그죠?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된다. 171조 3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다, 그죠? 다음 내려가서 네 번째,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고지서가 발부되는 걸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알겠죠? 고지서가 발부되는 우리가 보통 징수라 이랍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내 세금 안 내면 뭐가 부과되죠? 가산금. 알았죠?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 다음 다섯 번째,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물납과 분납 제도를 두고 있다. 왜? 교재 없습니까? 저 뒤에 분. 예? 없으면 같이 좀 보세요. 오셔가지고. 예? 다른 분 같이 좀 앉아보세요. 책을 봐야 되지. 어. 잠깐 저 앞에 오세요. 같이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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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 여섯 번째. 재산세는 현행 부과다, 그죠? 현행 부과를, 현황 부과를 원칙으로 하면서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등재가 서로 다르다. 그럼 항상 사실상 상황에 따라 과세한다. 알겠죠? 사실상 과세. 우리가 사실 과세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만약에 공부상에는 땅이 있는데 이게 밭이다. 우리가 공부상에는 이게 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을 지었다. 물론 이 집은 허가 안 나죠, 그죠? 밭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무허가죠? 무허가 건물을 내가 짓고 산다. 그럼 이 밭이 뭐로 이용되고 있죠? 이게 밭이 아니잖아. 건물에 토지가 되어 있으면 뭐로 이용되죠? 대지죠. 대지, 그죠? 그 이거는 사실상 용도가 대지다. 이게 공부상에는 밭이라는 농지죠. 농지지만은 실제는 농지가 아니죠. 대지로 이용되고 있잖아.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대지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요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게 현황 과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습니다. 2천 원 미만 징수 안 합니다. 오늘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은 징수 안 합니다. 예. 그 고지서 발부 비용이 한 1,700원 들어간답니다. 근데 2,000원 그런 거 징수하면 오히려 더 많이 그 비용이 더 많이 돼가 버리겠죠, 그죠? 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아까 이거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상한제. 아래 과세 대상 1번 토지 나와 있죠, 그죠? 토지, 우리 토지는 모를 뿐 없잖아, 그죠? 토지, 과세 대상의 토지다. 요 토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는 알겠는데, 이 토지는, 보세요. 이것도 모든 토지입니다. 아, 재산세는 주택도 아까 우리 모든 주택에 대한 세율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토지도 모든 토지다. 모든 토지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적 공부에 토지 지목이 모두 몇 개죠? 29개입니까? 예? 그러면은 공부상의 지적법상의, 그죠? 지적법상의 그 등록된 토지, 요 등록된 지목 29개 뿐만 아니라 등록이 안 된 토지 있죠? 아직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요 의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은 지적 공부상에 그 지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29개. 한 개 늘어났네요. 내가 알기로는 28개였는데 29개. 예? 29개입니까? 아, 하나 늘었구나. 나는 요 공식은 내가 알기로 28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9개구나. 아무튼 29개 지목에다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요게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죠? 그럼 요것도 과세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죠? 매립이나 간척을 했습니다. 매립 간척하고 아직까지 지목 지적이 안 됐다, 그죠? 그럼 이게 사실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은 요것도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도 요것도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요 토지는 무슨 토지다? 모든 토지를 말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아마 건축물 나와 있죠. 뭐 건축물은 건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음에 3번 주택 보세요. 주택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죠? 그 주거용 건축물인데 그 주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요 주택에 대한 우리가 이 담장이 있죠. 요런 울타리가 있는데 만약에 울타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 있죠. 그죠? 산중턱에 만약에 집이 있는데 요 울타리가 없더라. 그럼 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겠답니다. 아셨죠?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 내용이고. 다음에 3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 지금 이래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언제부터?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 통합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단독은 뭐라 그랬죠? 시작.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요 말 나오면은 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 알겠죠?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거든. 요 말 나오면은 토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도로변에, 그죠? 개별 주택 가격, 뭐, 공시 열람하면서 현수막 아마 붙어 놓을 겁니다. 이 세종시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현수막 이런 게 나오면, 아하, 요게 토지 건물을 합산한 금액. 알겠죠? 합산한 금액을 정해놨는데, 이게 만약 내 집이, 예를 들어 이 금액이 안 맞잖아, 내하고. 전혀 안 맞으면 내가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공시를 언제 하느냐? 매년 6월 1일 하게 됩니다. 6월 1일. 예. 그게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마 3, 4월에 보통 나오는데, 시, 군마다 다릅니다만, 요 말이 보이거든라. 아, 토지 건물 합산한 금액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알았죠, 그죠? 다음에, 아래. 참고해 보면은 겸용주택 나와 있죠. 겸용주택이다.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그 주택과 상가가 겸하여 사용되는 거, 그죠? 이거 우리가 겸용주택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양도세 할 때도 나왔었죠, 그죠? 겸용주택이라는 거는 그 한 채의 건물에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주거 외에 뭐 상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 요걸 우리는 겸용주택이다. 자, 이 경우에, 그럼 주택과 상가가 이렇게 겸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죠? 만약에, 요 주택의 면적이 60이고, 상가가 40이다. 주택이 크죠? 그럼 뭐로 볼까요? 예, 전부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 알겠죠?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가 60이다. 그럼 물어보고? 아닙니다. 요거는 따로따로. 요거는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 알겠죠? 같다. 같다. 전부 주택입니다. 이게 양도세하고 요즘이 다르죠. 그죠? 양도세는 이 클 경우에만 전부 주택인데 재산세는 같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입니다. 왜? 그 법에 보면은 50% 이상이면은 이래 나오거든요. 거기 보세요. 그 2번 보세요. 창구에 2번 보면은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죠?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이라고 그랬잖아. 그 100분의 50 해서 50%가 들어간다. 그죠? 같거나 크면은 전부 주택. 그러면은 요거는 주택만 주택이고 이거는 전부 주택입니다. 그죠? 그럼 자, 이때 계산을 우리 할 때 재산세 계산 이래 한다고 말 보세요. 주택은 요세율을 적용하고 상가는 요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이 다르겠죠? 주택은 0.1에서 0.4, 상가 건축물 되면 0.25만 적용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세금이 달리 나와버립니다. 요거는 주택으로 보면은 0.1에서 0.4, 요거는 상가 건물은 0.25,
세율이 다르다, 그죠? 세금이 달라져 버리잖아. 요렇게, 같거나 크면은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 적으면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요게 겸용주택이다. 알겠죠? 근데 그 1번 보세요. 참고에 1번 보면은 말이 비슷하죠, 그죠? 요걸 우리는 항구 이래 표현합니다. 항구. 그 1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한동 나와 있죠? 항구와 한동의 표현이 다릅니다. 한동이라 하는 것은, 한동 하는 것은 아파트 101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동 하면은 딱 연상을 아파트 101동 이런 식으로. 아, 한동의 건물에, 이런 한동. 한동, 알겠죠? 아파트 한동의 건물에, 이 건물에 이런 게 있잖아요. 1층은 상가, 2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 그렇죠. 뭐죠? 주상복합을 말합니다. 아, 그 우리 법에, 그죠? 한구가 나오면은 겸용주택 이야기고, 한동이 나오면은 주상복합 건물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아, 표현이 다르다, 그죠? 알았죠? 다시 1번에 보면 한동 나와 있다, 그죠? 그거는 주상복합. 2번에 항구가 나오죠. 그거는 겸용주택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항구, 자, 보세요. 우리가 1층은 상가고 2층부터는 아파트면은, 이거는 아파트가 크다? 주택이 크면 이거 전부 다 주택이다?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크기 구분 안 합니다. 상가는 상가고 아파트는 아파트지. 그죠? 이거는 각각 따로따로 본다, 그죠?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아파트는 주택이고, 알겠죠? 그런데 항구면은 같거나 크면은 전부를 물어보고 주택. 다르죠, 그죠? 예. 우리 아는 겁니다, 그죠? 주상복합은 당연히 상가는 상가지 뭐, 그죠? 상가, 아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요 상가, 요 1층 있잖아요. 요 상가요, 그죠? 요 내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요 2층에 요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요 201호에 내가 살고 있고 요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소유다. 요거는 요거 뭘까요? 내 가까이입니다. 이렇다 해서 이걸 겸용주택을 안 본다. 예? 요건 그냥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다. 알겠죠? 예. 다음에 3번 다가구주택입니다. 그죠? 그 다가구주택이 나와 있죠. 그거는 왜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이겁니다. 자, 주택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죠?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주택 하면은 뭐 대표가 아파트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다. 그죠? 다가구 주택. 근데 이게 그게 왜 따로 나와 있나 이러면은 건축법에서는 이게 단독입니다.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에서는 단독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알겠죠? 다가구주택은. 그리고 요거는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각각 요 19세대 이하잖아. 그죠? 이래 만약에 이런 주택에 이래 살고 있다. 그죠? 요래 A, B, C 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래 살고 있으면은 각각 한 세대가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죠. 각각. 그 집이 몇 채죠? 9채. 알겠죠? 그럼 이게 공동주택으로 보자. 알겠죠? 공동주택입니다.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요 주택을, 그죠? 요걸 잘 보세요. 요걸 분양했습니다. 분양했으면 집이 몇 채죠? 9채 맞죠? 근데 한 사람이 이 집을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입니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분양했으면 9채 맞죠? 임대하고 있으면 몇 채? 한 채입니다. 봅니다. 아시겠죠? 9채 아닙니다. 한 채.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이걸 우리가 분양했으면 몇 채다? 9채인데 이걸 분양 안 하고 임대하고 있으면 몇 채로 본다? 한 채로 본다. 이 한 채를 한번 물어보겠다. 단독을 본다 이거죠. 단독주택. 알겠죠? 예. 그럼 요걸 우리가 임대하고 있다가 몽땅 팔았다. 요 집이 9억을 넘으면 고가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고가주택. 자, 다시 분양했으면 9채 하는 건 알잖아. 그죠?
임대하고서 몇 채다? 한 채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그럼 나중에 또 우리 문제 나오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아래 선박은 모든 배다. 그죠? 항공기도 명칭이야를 불문한 모든 비행기구를 말한다. 그죠? 비행기. 뒤로 가서 현황 부각. 아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 그죠? 아, 현황 부각하는 거 알겠고, 그 토지는 조금 뒤에, 요 뒤에 정리하고 할 겁니다. 뒤로 좀 넘기세요. 쭉 넘어가서, 예, 189페이지, 그 189쪽, 189쪽에 납세의무자는 아까 우리 봤죠, 그죠? 예, 납세의무자는 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납세의무자는 넘어가서, 193쪽에 재산세 과세 표준, 그 재산세 과세 표준, 요거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시작.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한 번 더 시작.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 비율은 주택은 몇 프로? 60. 토지 건물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할 수 있다. 알았죠? 요거. 여기 과세 표준이다. 여기서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 가지고. 다음 중 재산세 과세 표준을 설명했다.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자, 요 하나 추가할 거. 요거 하나. 시가 표준에. 우리 전에 정리했었는데 한번 해드릴게 보세요. 토지의 시가 표준에는 뭐죠? 토지는 뭐죠? 뭐를 시가 표준에 한다? 토지. 토지는 뭐죠? 공시지가.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다시 시작. 개별 공시지가. 알았죠?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들었죠? 전에 설명 드렸었죠? 기억납니까? 공시지가. 공시. 여러분, 공시법 하잖아. 공시. 알린다. 알린다. 이 말입니다. 알리는 거. 공식하는 거 알리고. 지. 지, 땅, 가, 값, 땅값. 알겠죠? 그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그걸 우리가 공시지가를 한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는, 그죠? 예,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가 왜 집 사고 팔 때 기본적으로 뭐 띄보죠? 이거 띄보잖아, 그죠? 가장 기본 서류잖아, 그죠? 알겠죠? 토지 땅 사고 팔 때도 이거 띄봅니다. 이거 공시지가. 이거 개별 공시지가 얼마인지. 요게 시가 표준액인데, 요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약 몇 프로? 70% 수준이다. 알겠죠? 요 자체가 70%니까. 그런데 항상 70%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6월 1일날 정할 때 70%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기잖아, 자꾸. 그죠? 요 매매 거래가 뭐 9월 달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11월 달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뭐 70%가 아니고 8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거면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그죠? 요거는 정해놨지만 실거래가가 변동이 생기잖아. 그죠? 아무튼 요걸 우리가 공시지가를 한다. 알았죠? 그죠? 공시지가입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정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정부에서 정해놓는다. 알겠죠? 정부. 누가 정하느냐? 국토, 이 공시가, 이런 시급은 전부 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에서 장관이 정합니다. 장관이. 장관이 우리나라에,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약 2,750만 필지가 있다. 땅 필지 수가. 2,750만 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 매년 1월 1일 정해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50만 필지를. 요 50만 필지에 대한 감정 작업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장관이 합니다. 그 나머지 있죠, 그죠? 나머지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하죠. 그 나머지 말하면 2,700만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다. 누가 하느냐? 각 시장 군수들이 합니다. 시군에서. 시군별로. 이래 해서 5월 말까지 끝내고 이걸 언제 공부에 올리게 할까요?
6월 1일 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매년 정합니다. 매년. 우리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다. 자, 주택입니다. 그죠? 주택인데 단독은 방금 말했죠. 주구. 뭐랬죠? 시작. 개별 주택 가격. 알았죠? 공동주택은 뭐라 그랬죠? 공동주택 가격. 이걸 우리는 시가 표준에 한다. 요거. 자, 다시 토지는 뭐라 했죠? 시작. 개별 공시지가. 단독은 뭐라 하고?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은 뭐라 하고? 공동주택 가격. 알았죠? 요거 세 개만 딱 기억하세요. 그럼 이런 토지나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있죠? 이런 우리 학원 건물 있죠? 그죠? 이런 건물, 그죠? 요런 건물도 이제 정해놨지만, 요런 거는 원래 정할 일합니다. 건물은 각 건물마다 구조가 다 다르잖아. 그죠? 건물마다 청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 기준 가격에다가,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그 남아있는 장가율에 따라서, 그리고 턱내를 마지막 정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굉장히 복잡죠, 그죠? 건물은. 정하는 방법이. 왜? 건물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 용도도 다르고, 그죠? 그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 가격에다가 구조, 용도, 위치, 장가율, 뭐 턱내 하는데, 이런 복잡죠? 그래서, 건물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 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바로 정해버리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래 한다 하는 것만 알면 되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시가 표준에 나오거들랑 토지는 시작. 개별 공시지가 단독으로 한다. 개별 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알겠죠? 요게 과세 표준. 요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죠? 요게 과세 표준이다. 알았죠? 그죠? 예. 자, 거기 보면은 시가 표준의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다. 그죠? 자, 뒤로 갈게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 6절에 가면은 뭐가 있죠? 재산세 그 세율이 나와 있네. 그죠? 아, 이번에 이제 재산세 세율이다. 세율. 재산세 세율. 세율은 요거. 주택은 0.1에서 0.4. 이런 거는 암기하지, 안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몇 번 나왔죠, 그죠? 아, 재산세 적어도 우리 주택은 0.1에서 0.4다 하는 정도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요거 하나. 네 단계로 되어 있더라, 그죠? 4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율, 요거 중과세. 요즘.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예. 별장, 골프장, 오락장 한 4%, 고급 선박은 5%, 고급 주택은 중과세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고급 주택 중과세 안 한다. 여기까지. 수도권의 공장 신청서는 5년간 5배, 시 지역 주거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2배 중과세다. 이걸 세율 구조다. 그죠? 그 책에 보면 이걸 막 그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요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걸 보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딱 메모해 놓으시면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세율 부분에서는. 다음 뒤로 넘기세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 197쪽에 하나만 딱 볼 거. 뭐냐 하면은 쭉 내려가서 197쪽에 그 5번 한번 보세요. 5번 알았죠? 5번 동그라미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5번. 이런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나, 그죠? 2인 이상이,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고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다. 주인이 다르다, 그죠? 토지는 을이 소유자고
건물은 갑이 소유자다. 주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따로 세금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래 갑 재산세는 따로 계산하고 을 재산세를 이래 따로 계산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하고 이래 하지 않고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유를 하고 있거나 요걸 합한 가격, 요걸 합한 요걸 뭐라 했죠? 개별 주택 가격. 합해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고 요 산출된 세금을 요 세금을 갑과 을로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이 소유자가 다르다 또는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 토지 건물을 이 소유자를 무시하고 토지 건물을 합산한 주택가액 그게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을 한다 그죠?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금을 갑, 을로 배분해준다. 배분할 때는 요 각각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안분합니다.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시가 표준 그 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해준다. 갑에 얼마, 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5번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요 나왔잖아 그죠? 요 세금을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뒷말 빠졌네요 그죠? 요 세금을 갑과 을한테 시가 표준액으로 배분해 준다 알겠죠? 배분한다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 다음 뒤로 가서 그리고 제일 끝에 그 하나 봐야 되네. 그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 거는 아는 거 제일 아래 니은 나와 있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 요거는 1억짜리, 요거는 2억짜리, 요거는 3억짜리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계산할 때 1억, 2억, 3억을 더하면 6억이죠. 요렇게 6억에 요래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합니다. 주택별로. 알겠죠? 따로따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합산 안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물건별로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 말이 거기 니언에 나와 있죠. 가구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각각 여러 채 주택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 그거 하나 참고로 하고 나머지 아래 나와 있는 거 나머지는 전부 세율 부분이니까 그 세율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요거 알겠죠? 사치성 재산,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199쪽에 보면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건 뒤로 넘어가도 되고 다음 이번에 이제 202쪽 200쪽이네 그죠? 200쪽에 가니까 마지막 부가징수가 나오죠. 요게 요겁니다. 요거 예, 부가징수 알았죠? 물납과 분납 상한제 아, 이런 부분이구나. 예, 거기에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이란 매년 6월 1일이다. 어, 그건 알고 내려갑니다. 재산세 낮기는 다음과 같다. 토지 건축물 토지와 이거 토지와 건축물 그죠? 선박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는 언제라 그랬죠? 9월달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주택은 반반 알았죠? 반반 거기 하나 동그라미 3번 주택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2분의 1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죠?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이 금년부터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얼마? 20만 원. 요게 1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교재가 나올 때는 그게 예, 수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수정하세요. 20만 원 이렇게. 10만 원이 바뀌었습니다. 20만 원. 이하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그죠?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납세지
납세지는 어디냐? 물건 소재지. 거기에 납세지 나와 있죠. 그 물건이 소재하는 곳입니다. 그럼 주택은 어디냐?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선박 소재지. 항공기 소재지. 토지 소재지. 알았죠? 자, 한 번 더. 주택은 주택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토지는 토지 소재지. 선박은 선적 소재지. 선적이 어디냐? 선적 소재지는 선적항이라 합니다. 알았죠?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항공기를 세워놓는 곳, 정치장이라 합니다.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아,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구나. 알았죠? 요렇게. 아래, 징수 방법. 보통 징수.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다. 그죠? 예. 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고, 다음 뒤로 가서, 예. 됐고. 4번, 소액 징수 면제 나와 있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알았죠?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래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가 나오네. 그죠? 그 신고 의무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잠깐 보세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자, 다시 보세요. 5월 31일에, 그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죠? 을이죠. 을인데,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아직 등기 명의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 공부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죠. 이때 갑이 을을 신고한다.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예, 10일 내에. 요 사이에 신고. 요 신고 기간, 신고. 요 신고할 사항이, 요런 경우가 이제 대표 경우죠.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다. 두 번째는 상속 재산인 경우다. 세 번째는 종중 재산인 경우. 요런, 그죠? 종중 재산인 경우. 네 번째는 신탁 재산인 경우에 요런 걸 신고하세요. 그 납세 의무자를 신고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 네 가지 경우다. 그죠?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1번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 요런 경우에, 2번 상속 재산, 3번 종중 재산, 4번 신탁 재산. 아, 이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신고하세요. 신고 안 하면은 아래 2번 그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6번에 가면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나와 있네요. 그죠? 6번 찾았죠? 상한 6번, 6번 세부담 상한 아까 몇 프로? 50%. 50분에 단, 주택은 다르다, 그죠? 주택은 요거 3억 이하는 5%,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아래 표에 나와 있죠? 제일 아래, 그죠? 3억 이하는 5%, 5% 우리가 100분의 105,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0%, 기억할 땐 10%, 알겠죠?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30%. 부동산, 주택이 아닌 거, 아닌 거는 몇 프로? 50%. 그죠? 네, 초과. 이걸 우리 상한제 합니다. 뒤로 가서 7번, 가상권. 이 우리가 재산세를 이날까지 세금 안 냈다. 7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안 냈다. 요거는 고지서가 발부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상금이 징수된다. 가상금은 몇 프로 징수되죠? 3%. 가상금은 3%가 징수된다. 알겠죠? 3%. 또한 내면은 매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부과됩니다. 최대 몇 개월까지? 60개월. 이걸 뭐라 한다? 중가상금.
중과상금. 이 중과상금은 재산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즉 종합부동산, 요건 이제 지방세,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은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죠? 30만원 이상, 국세, 요거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납기가 7월 말까지다. 그죠? 7월 말까지 내가 세금 내야 되는데 이날 못 냈습니다. 만약에 12월 5일날 세금을 납부했다. 만약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요게 100만원 나왔다. 7월 말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못 냈죠. 그죠? 못 내고 이날 세금 냅니다. 그럼 이날 세금 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가산금이 부과되죠. 그죠? 그럼 얼마 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여기 납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납기 내가 7월 말이면 납기고는 한 달 주잖아. 8월 말까지. 요 한 달 동안에 붙는 게 3% 붙는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한 달 3% 붙고 그 다음 달부터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붙습니다. 이게 세금 낼 때까지. 알겠죠? 낼 때까지 계속 붙는다. 알았죠? 최대 붙을 수 있는 게 60개월 붙습니다. 60개월. 그럼 요게 우리가 쉽게 첫 한 달은 몇 프로? 3%.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1.2% 붙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가산금. 자, 다시. 첫 한 달은 3%. 다음 달부터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알았죠? 이걸 뭐라 한다? 가산금. 알겠죠? 그러면은 몇 개월 지났습니까? 8월 말까지 3%. 자, 몇 달 전에 볼까요?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갔죠? 넘어가 버렸잖아. 한 달 붙고. 몇 개월? 4개월. 그럼 요게 1.2%씩 넉 달 하니까 얼마죠? 4.8%. 가산금. 요걸 뭐라 한다? 중가산금. 요게 가산금이고 중가산금. 더하면 얼마? 7.8%. 그럼 세금 낼 때 여기다 7.8% 더 내야 됩니다. 7.8%. 107만 8천원. 아셨죠? 요래 낸다. 이걸 우리가 가산금이라 하고, 이름을, 요걸 가상, 첫 한 달 요걸 가산금이라 하고, 1.2% 요거 붙는 걸 우리가 중가산금이라 한다. 알았죠? 가산금, 요걸 뭐라 했다? 중가산금. 알겠죠? 요래 붙습니다. 그런데, 요 재산세가 만약에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25만 원이다. 30만 원 안 되죠? 안 되잖아. 요게 안 붙는다 이겁니다. 뭔 말 알겠죠? 요게 안 붙, 아무한테는 이게 안 붙습니다. 독촉 잘못하고 날라옵니다. 빨리 내세요. 가산금, 중가산금을 안 붙인다. 요게 얼마 넘을 때만? 30만원 넘을 때만 여기 붙습니다. 알았죠? 그 만약에 종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 100만원 넘어야 여기 붙습니다.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얼마? 30만원. 국세는 얼마? 100만원 넘을 때. 알겠죠? 예. 요거 30만 넘을 때만 여기 붙는다. 알았죠? 중가산금.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가산금이라고. 요거 뭐라 한다? 중가산금. 중가산금은 재산세는 얼마 이상? 30만 이상일 때. 알겠죠? 요거 붙는다. 7.8%. 예. 가산금이란. 요래 가산금이 붙는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그죠? 요게 3% 붙고, 그 다음에 1개월 경과하잖아. 그죠?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여기 넘어갔죠. 그죠? 넘어갔는데 이게 5일 지났는데 한 달치 붙었잖아. 이게 잘못됐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불일치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작업 중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앞으로 날짜도 계산합니다. 날짜. 그래, 지금 한 달에 1.2%니까 요걸 또 30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치만 계산해 줍니다. 5일치 이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일이 진수하고 있습니다. 요래 알고 있다. 알겠죠? 나중에 뭐 학기내면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 날짜만큼만 내겠다. 4개를 한답니다. 앞으로는. 예, 거기 204쪽에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가산금, 중가산금 이해했다. 그죠? 아래 부가세와 변기세 나와 있죠? 재산세는 20%가 부과됩니다. 우리 요 재산세에는 부가세가 20% 붙습니다. 그게 뭐냐? 지방교육세. 요걸 우리는 부가세라 한다. 재산세에 20%가 부과되는데, 그걸 우리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20%. 항상 20% 언제 내야 되죠? 그죠? 재산세가 만약 100만원 나왔다. 100만원 내는 게 아니고, 120만 내야 되죠. 실제 내는 거는, 그죠? 요걸 우리는 재산세, 요걸 뭐라 한다? 부가세.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붙는다.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에는 항상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역자원시설세. 요게 같이 나옵니다. 그 재산세 고지서에는 세목이 세 개다. 그죠? 이렇게 세 개 나온다. 이걸 뭐라 하나 이라면 변기세라 이랍니다. 변기 같이 적었다 이 말이죠. 그죠? 뭐 말이냐? 요 재산세하고 이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관련 있죠. 요 금액에 따라서 20% 부과된 관련 있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데 세금 내는 날이 같습니다. 납기가 같기 때문에 함께 징수하는 거다. 알겠죠? 그걸 변기라 이랍니다. 세금 내는 날이 같은데 고지서가 두 장 나오면 우리도 불편하잖아. 그죠? 징수 비용도 또 배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는 한 장에다가 같이 적어준다. 그걸 우리가 변기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고지서에는 항상 세 가지 나온다. 알겠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여기 지방교육세를 뭐라 하고 부가세, 지역자원시설을 뭐라 하고 변기세라 이런. 알았죠? 다음 내려갑니다. 9번 물납과 분납. 우리 아까 요약했잖아. 그죠?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1000만원 초과할 때 뭐 할 수 있다? 물납. 알았죠? 부동산으로. 분납은 몇 개월? 500만원 초과할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몇 개월? 두 달. 알겠죠? 두 달. 예. 물납은 1000만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그죠? 물납할 수 있는데 그 물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알겠죠? 물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물납. 예. 요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 그래서 요거는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아셨죠? 예. 물납부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죠? 요 부동산을 세금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의 이 가격은 요 가격은 뭘 할까요? 가격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뭐죠? 시가로 해줄 거냐 아니면 뭐죠? 시가 표준으로 결정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금 내잖아. 그죠? 세금 낸다면은 시가로 금액을 그 계산 인정해 줄까요? 시가 표준해 줄까요? 이거 물납 부동산 이걸로 한답니다. 이걸로 안 해주겠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죠. 그러니 가늠하지 말합니다. 귀찮다고. 알겠죠? 이거 정부에서 관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늠하면 돈 가오라 합니다. 꼭 하겠다면 뭘 해주겠다? 시가 표준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안 하겠죠? 팔아서 내지. 그렇죠? 그죠? 근데 한번 법에 요령 해놨으면 요걸 하겠다. 요걸. 한다면 알겠죠? 물납부동산 뭐로 평가한다?
시가 표준을 하겠답니다. 알았죠? 시가 표준을 한다. 요걸 하되 단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단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전에 말하자면은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 경매가액이 있거나 그죠? 경매가액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가액, 낙찰받은 부동산 있잖아. 그죠? 요런 가격은 요 그대로 인정해 주겠답니다. 이런 가격은.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이것도 인정해 주겠답니다. 감정가액. 그리고 실제 거래가액이 이런 게 입증이 되면은, 입증이 된다면은 이런 거는 인정해 주겠답니다. 이런 가액들은 인정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냐면은 뭐 국가로부터 취득했거나 이런 겁니다. 알겠죠? 예. 등등. 이런 거는 인정해 주는데 그 외에는 전 뭘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하겠다. 요게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알았죠? 그럼 물납은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10일 전까지 신청하랍니다. 왜? 허가사항이니까. 그죠? 예.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물납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납부 마감, 우리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요 납부 마감, 그죠? 요거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하죠. 10일 전까지 내가 물납하겠다 신청하고, 요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허가가 안 떨어졌다, 불허가 났다,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불허 났으면은 다시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고, 요 재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다시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이제 허가가 떨어졌다. 아, 그거 세금 받아주겠다. 허가가 났으면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죠? 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딱 끝납니다. 요런 과정. 10일 내에 신청하고,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받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럼 10일 내에 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고, 요 재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허가 떨어졌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완성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기간이 지나버리잖아. 그죠? 재신청하다 보면 지나겠죠. 요 기간이 지나면 아까 우리 뭐를 내야 된다 그랬죠? 가상금. 그런데 물납한 부동산은 요 기간이 지나더라도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납한 부동산은 가상금이 없다. 알겠죠? 물납한 부동산은 납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알았죠?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요게 물납 부동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물납 부동산. 자, 물납은 금액이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한다 그랬죠? 1,000만 원 초과 그랬죠? 자, 보세요. 내가 고지서를 보니까 재산세가 얼마냐? 8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0%가 지방교육세니까 여기에 160만 원. 그죠? 지역 자원 시세가 또 100만 원 나왔더라. 그럼 지금 고지서 상에 금액이 모두 얼마죠? 1,060만 원이죠? 1,000만 원 넘었죠? 물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납은 우리 1,000만 원 초과 물납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재산세가 800만 원이고, 부가세가 20%, 160만 원, 지역자원 시세세가 100만 원, 모아서 1,0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넘었죠? 물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요게 100만 원,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요. 이건 따라서 요런 변기세나 부가세는 물납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해야 된다. 요거는 물납 안 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이 1,000만 원 넘어야 물납할 수 있고, 이 재산세가 500만 원 넘어야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재산세만 가지고 따집니다. 예.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뒤로 넘기세요.
206쪽에 가서 분납, 그 분납이 나와 있죠. 거기 잠깐 보세요. 분납 요건. 5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고개 하나, 45일이 아니고 얼마? 2개월. 그거 하나만, 예. 45일이 아니고 2개월. 그게 지난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아셨죠? 2개월, 1월 19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가 나올 때는 개정이 안 돼 나왔으니, 그런 게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두 달이다. 알았죠? 두 달. 자, 고개 하나, 밑에 고개 하나만 더 보세요. 우리, 자, 재산세는 500만 원이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납은 500만 원이다, 그죠? 그 아래 네모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두 가지 있죠, 그죠? 1000만 원 이하면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분납 기준이 500만 원인데,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자, 예를 보세요.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인 경우하고, 하나는 납부할 세금이 1800만 원 나왔다. 요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200. 요건 얼마? 요 있잖아. 1000만 원 이하잖아, 그죠? 500만 원 넘는 금액 얼마 분납할 수 있다? 200. 요거는 1000만 원 넘었죠? 최대 얼마? 50%, 얼마? 9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500만 원은 납기 내에 내야 되고, 500만 원 넘는 요 200만 원만 두 달 내에 내는 겁니다. 분납할 수 있는 게 요거다. 200만 원. 요거는 50%니까, 50%. 900만 원은 그 납기 안에 내야 되고, 알겠죠? 900만 원은 두 달 내에 낼 수 있다. 알겠죠? 예. 자, 하나,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2600만 원 나왔다. 재산세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1300만 원.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1000만 원 남았잖아. 50% 얼마? 1300만 원. 알겠죠? 요거. 예, 다 했네. 그죠? 예, 뒤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비과세 부분은 제목만 알면 됩니다. 아까 요 제가 적어드린 몇 개 적어드렸잖아. 그죠? 그 뭐 안에, 뭐, 자, 첫째 뭐라 했죠? 국가. 그죠? 국가기관이 지득했다.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국가기관이 지득하면 비과세다. 국가기관이 취득한 거,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 비과세다, 그죠? 1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 2번 잠깐 한번,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예, 2번 한번 읽어보세요. 2번은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예, 드문 경우인데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죠? 시청사를 만약에 이전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시청사를 이전하면서 요 시청 건물을, 갑이라는 개인 건물을 임시 사용한답니다. 임시로. 임시로 사용한답니다. 갑이라는 개인의 건물을 시청사로 지을 때까지 임시 사용하는데, 이걸 1년 이상 공짜로 쓴답니다. 공짜. 공짜로. 알겠죠? 개인의 건물을 1년 이상 임시청사로 이용하면서
돈 안 주고 공짜로 사용한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사람한테 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안 하겠답니다.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죠? 그건 이제 법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2번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아, 요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내려가면은 2번의 동그라미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국어가 뭐죠? 도랑, 도랑, 도랑. 유지는 뭘까요? 못, 연못. 아, 이런 거구나. 아래 내려가면 이제 그죠? 뭐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토지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임시 건물 과세 안 한다. 그죠? 동그라미 4번 이 비상재해 구조 사람 구조용 선박 있죠? 그죠? 이런 구조용 선박 같은 이런 거는 그죠? 공익용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알겠죠? 사람 물에 빠지면 건전이 있잖아, 그죠? 구조선 이런 거. 배에 불 나면 끄는 배, 그걸 뭐라 하죠? 소방선 이런 거. 이런 공익용으로 이용되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재산세. 그죠? 그 말입니다. 알았죠? 동그라미 5번,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이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금년에 철거할 거니까. 그럼 재산세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이래 딱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우리 뭐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여기 재산세다. 자, 우리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재산세 지금 다 했습니다. 하나 뭐가 남았죠? 요거 남았잖아, 그죠? 앞으로 돌아옵니다. 왜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게 175페이지 나옵니다. 토지 부분 교재 175쪽, 그 토지가 여기 과거의 종합 토지세 부분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요게 우리 토지. 예, 요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정리하면 재산세가 다 끝나죠. 그죠? 예, 토지 부분. 그 175에서 188페이지까지. 이건 잠깐 쉬었다가 정리합시다.